짐바르드라고 하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웬만큼 심리학 교양 강좌나 들었을 때 한두 번쯤은 들은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짐바르도 교수가 자동차 한 대를 도시 한복판에 갖다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그 준법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5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짐바르도 교수가 일부러 그 놓여있는 차의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막 차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지켜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유리창이 깨지고 부서진 차량이니까 쉽게 와서 이건 버려진 차라고 생각하고 또 유리를 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차에 달려있는 이것저것을 떼어가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 차가 유리가 깨지고 조금 파손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버려진 차 내지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집단으로 그 차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이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서 유명한 이론이죠.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창구에 직원 하나가 불친절하면 그 불친절한 직원의 말 한마디나 모습 때문에 그 회사의 이미지도 나쁘게 갖게 돼요. 거대한 그 회사를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의 말투 표정 하나의 불친절함 때문에 나는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류와 이류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 인류와 이류를 나누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만나게 되는 흥미로운 인물 요셉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하고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야곱은 여러분 쭉 우리가 그동안 야곱을 공부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회주의자고 뭐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기 형들하고 비교해보면 형들은 일도 잘하고 굉장히 건장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들이 훨씬 더 멋진 모습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못난 것 같은 비교하면 부족한 것 같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아. 그 차이 이유가 뭘까?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아주 작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을 거대한 프로젝트, 뭐 우리가 인류를 위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는 돈 벌어서요, 사업 잘 되면요, 저는 선교를 위해서 뭐 이런 걸 짓고 싶고요, 이런 걸 남겨놓고 싶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너무 그런 일에만 모든 것이 신앙의 전부고 업적이고 잘하는 게 아니다.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류와 이류를 나누는 기준점은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이다. 오늘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35장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36장을 건너뜁니다. 왜 건너뛰느냐면 36장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가문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그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에서의 가문이 번창하고 잘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족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 족보까지 뭐 거론하면서 설교할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37장으로 넘어와서 이 37장부터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이 이미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야기는 지난번에 설교에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나이가 오늘 17살부터 시작해요. 자, 1절 2절을 볼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17살이었고 아버지가 108살이었습니다 이때. 이 당시의 기준으로 17이면 성인입니다. 밖에 나가면 성인 취급을 하고 성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집에서 성인 대우를 못 받아요. 특히 그 위에 형들이 보통 루벤이나 뭐 시몬, 유다 이런 형들이 다 20대 중후반 그 정도 된 나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요셉은 실제로 막내거든요. 사실상 막내야. 물론 요셉 밑에 친동생인 엄마 라헬이 난 베냐민이 있죠. 베냐민.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이 17살일 때 베냐민은 갓난아기니까 실제로 막내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애취급합니다. 별로 이렇게 형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심합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가 여러 부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라헬이 없는 자리에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라헬의 빈자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요셉을 편애하죠. 얼마나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했는지 오늘 성경에 이런 일까지 증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들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명품이야. 이거는 사고 싶어도 잘 못 사요. 수천만 원 하는 옷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옷을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만 사줬다고요? 요셉에게만 그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다른 형들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요셉에게 자꾸 주니까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무시하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더 아버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말없이 그냥 지내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앞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형들이 바깥에서 했던 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 형들이요 바깥에서 가난한 여자더라고요. 아,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요 오늘 모두 했대요 막 그러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버지가 또 펄펄 뛰면서 형들을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하고 밀착된 관계에서 아버지에게 거짓없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보면 늘 이 요셉이 자기들의 부족함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동생처럼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착한 것 같은데 시건방지고, 순진한 것 같은데 철딱선이 없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파파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37장에 등장하는 걸 분석해보면 딱 요 정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보는 형들은 요셉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더욱더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 더더욱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고 동생과 갈등이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가정의 환경에서 오늘 37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느 날 이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다 잠들어 있는데 이 요셉이 막 형들을 깨우는 거야. 형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그 형들이 자다 말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생이 자기들 깨우니까 신경질 내면서 왜 깨우는 거야 이 녀석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 형,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형들 들어보고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꿈 얘기가 완전히 형들이 이 요셉을 정말 죽이도록 미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꿈이 무슨 내용이기 이전에 이 꿈은 무슨 꿈이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의 가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려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통해 받는 거지만,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는 달라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각에 있다가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하는 건데 어떤 꿈을 보여주시느냐, 꿈속에 요셉하고 나머지 형들하고 곡식단을 이렇게 묵고 있었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곡식단만 딱 서 있고 형들이 묵고 있던 곡식단이 다 삥 둘러가지고 자기가 묵고 있는 단에다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 이게 무슨 꿈일 것 같아? 난 너무 생생한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지? 그리고 형들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형들을 깨워가면서 소란을 부려가면서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핏 들어도 우리가 지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받들고 그런다는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직 이 당시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식들의 재산이 될 건데, 아버지가 워낙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하니까 혹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온통 형들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 가문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에 관심이 없어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나를 보고 저라는 꿈을 꿨어요. 이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두 번의 꿈을 꾼 얘기를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까지 요셉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얘기를 듣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이 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11절을 볼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형들은 두 번의 꿈 얘기를 듣고 어땠다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그 꿈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꿈 얘기를 하는 요셉도 미워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꾼 꿈 얘기를 마음속에 깊이 고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뭐가 우리하고 다를까? 요 부분이에요. 야곱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성실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꿈 얘기를 듣고 다 기분 나빠하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 가운데 해와 달이라는 것은 아버지 엄마도 자기한테 무릎 꿇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다른 아들들처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아멘이 뭐 이렇게 저 소금에 배추절인 것처럼.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야. 근데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코로나라 그래요? 그 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 통해서도 뭔가 일하실 거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뭔가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상황과 우리 가정과 삶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 속에서 우리 가정의 이 환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걸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일이 안 될 때, 고난이 올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니 내가 부르짖은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네? 그 얘기는 일이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사람. 이 대표적인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보세요. 우선 여리고 성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당시 전략 지역인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면 전략을 짜고 군인을 주시고 무기를 주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도시를 매일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하고 질르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또 따라요. 순종해요. 왜 여호수아는 이 말도, 우리가 들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돌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결국은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현실과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인생에, 그게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또 삶에 이런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작은 차이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편에 형제들끼리의 시기, 철없는 요셉,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지금 요셉의 가정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성경 37장의 12절부터 36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어느 날 이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서 그 당시 최고의 비즈니스는 목축업이에요. 양들을 키우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땅은 풀이나 물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 부근에 가서 양들을 돌보게 돼요.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데 보통 성인이 걸어서 3-4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을 부르더니, 집에 있는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왜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겜이라는 곳이 이 야곱의 가정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데잖아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살육하고 약탈한 도시가 세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겜엔 끔찍한 막 살인과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겁도 없이 지금 그 부근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무슨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지금처럼 전화가 되고 뭐 소식을 금방 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야곱이 집에 남아있던 막내 아들 요셉한테, 형들한테 좀 갔다 와봐라, 잘 있는지. 그래서 옷도 좀 싸주고 먹을 것도 좀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배낭을 메고서 형들이 이 양을 치는 세겜을 가는 거예요. 그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까지 여기 있다가 또 다시 양들을 이끌고 저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형들이 갔다고 하는 도단까지 또 걸어가지고 집을 떠난 지 5일 만에 드디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자,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이고 천진난만하니까 그래도 내 형들이니까 오랜만에 형들을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환한 미소를,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형들을 향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저쪽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 동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밉고 싫으면 머리카락 자체도 싫은 거예요. 이미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저쪽에서 환하게 이를 드러내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오는 모습도 짜증나고 막 뛰어오면서 아버지가 입혀준 찰랑찰랑거리는 그 저 채색 옷도 짜증나는 거예요. 동생이 막 뛰어오는데 그 중에 한 형이 불쑥 이런 얘기, 야, 저 자식 저거 왜 온대? 또 우리를 감시해서 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려고 오는 거야? 저거 확 그냥 아버지도 없는데 여기서 죽여버려? 이러고 누군가가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또 형이, 야, 그래,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참에 저 자식 저거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다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삽시간에 요셉이 뛰어오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 속에 이심전심으로 이 미운 털이 박히고, 어쩌면 저 녀석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재산, 모든 게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평상시에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장남인 루벤, 제일 큰형인 루벤이,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냐, 야, 죽이는 건 안 돼, 이러고 뜯어 말려요. 그래서 당장 죽이지 않고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을 그냥 양쪽의 형들이 팔을 꽉 이렇게 채워가지고 큰 구덩이에 집어넣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요, 운전하다가도 막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막 빡빡 누르는 건 기본이고 막 문 열어서 막 열내고 괜히 지나가다 누가 쳐다봤다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말 한마디에 막 감정이 막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한 열매들은 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참 소중한 건데 이 감정을 그때그때 내가 다스리고 이 감정을 잘 유지하고 감정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너무 기쁘면 너무 기쁜 대로 사람이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형들이 동생에 대한 분노,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끌려다니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인을 모의하는 거예요. 요셉이 갇힌 이 웅덩이는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 이 그 가나안 땅 중동 지역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엄청 왔다가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큰 웅덩이를 여러 군데 파놓습니다. 입구는 요만하고 밑은 이렇게 크게 파놔서 마치 호리병처럼 항아리처럼 그런 웅덩이를 크게 파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 이제 건기가 되면 사람들과 짐승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건기 때 먹도록 그런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이건 워낙 깊이 파놓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혼자 나오지 못하는데 요셉이 이 웅덩이의 형들에 의해서 갇혔을 때는 건기예요. 그래서 물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동생을 거기다가 웅덩이에 빠뜨리고 동생이 싸운 보따리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며 낄낄거리는 형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이렇게 동생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안 돼 라고 말했던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때 때마침 저기서 이집트의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수십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가 야곱 죽일 필요 뭐 있냐? 우리가 죽이면 살인하는 건데 저 녀석을 다시는 안 보는 방법이 있어.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꺼내서 은 20세겔에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아요. 이때 겁에 질린 17살짜리 요셉이 이미 형들의 폭력과 형들의 이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애처롭게 형 내가 잘할게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라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지만 그 모든 걸 외면하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구약성경에 가장 예수님과 닮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처구니 없게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이 형들은 그 동생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서 숫 양의 동물의 피를 거기다 막 묻히고서는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슬픈 연기를 하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셉이 들판에서 들짐승의 공격을 당해서 죽은 것 같아요. 이거 요셉 옷 맞지요? 그러면서 슬픈 연기를 하지요. 이미 기력이 쇠하고 총기를 잃은 야곱은 이 아들들의 연기에 완전히 휩쓸려서 요셉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평생
자기가 원하던 것을 손에 쥐기 위해 심지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속는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죄는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두 번이나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너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너의 가문을 이렇게 쓸 거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계시를 하셨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인생으로 펼쳐져야 될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가장 크게 쓰시겠다고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고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피차가 내. 내가 무슨 볏짚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삶은 거꾸로예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하고 전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던 채색 옷도 잃어버리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도 잃어버리죠.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린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때 우리와 다른 디테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때 요셉이 잘한 게 있었어요. 이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와요. 오늘 37장 말고도 많은 요셉의 이야기, 심지어 이집트에 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때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서 어느 한 구석에도 요셉이 한탄하고 부정하고 절망하고 이런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웅덩이에 빠지면 빠질 때마다 그런 고난과 좌절의 삶을 경험하며 조금씩 조금씩 멋있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훗날 인류 역사에 요셉이 인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그대로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십일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은 심지어 더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죠. 이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예요. 일이 안 될 때 원망하는 우리의 삶과 다른 요셉, 하나님은 내가 일이 안 될 때도 내가 삶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닥에 웅덩이에 빠질 때 더 좋은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설교를 다 깊이 못 가는데 이 요셉이 빠진 그 웅덩이, 이건 웅덩이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그를 가두는 곳, 이집트에서 감옥은 그가 떨어지는 곳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바닥을 치게 하세요.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은 바닥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바닥을 디뎌보지 않은 사람은 제기하지 못해요. 아직도 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친다고 그러죠. 바닥에 안 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직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 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요 세상이 별거 아니거든요.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요, 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요 성공하고 인생의 야망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바닥에 안 떨어져 본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 봐요. 바닥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바닥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웅덩이, 감옥, 좌절이라고 하는 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며 한탄과 절망과 한숨을 기도로 이어가겠느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본심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악기와 이류악기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류의 인생과 평범한 인생도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요셉도 뭐 굉장해서 인류가 되고 이류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부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망될 때 하나님을 부릅시다. 아멘. 바닥은 나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내 현실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요셉처럼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진짜 인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셉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다 망할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인류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축복받은 자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